네, 서주시면 사진을 찍겠습니다. 자, 시작은 왼쪽부터 시선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가운데 많은 카메라들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카메라 많이 있습니다. 네, 활짝. 역시 이분들이 또 골든디스크 단골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척척 포즈까지 완벽하게 해주십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자, 잠시 인터뷰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볼빨간 산책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두 분을 이렇게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뵙는 게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. 매해 오고 계신데 어떠세요, 기분? 이번 기분은 또 어떠실지 궁금해요. 네, 매번 골든디스크 할 때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불러드리다니요. 잘 하셨으니까 오시는 겁니다. 아,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저희와 잘, 저희 잘 케어해 주셔서 저를 기억하시나요? 네. 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소감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갑자기 수다를 떨기 시작했네요. 네. 네,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큰 사랑 주신 만큼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내년에 또 더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더 큰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. 네. 어쩌면 볼빨간 사춘기야말로 정말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신인상 받으셨죠. 그 다음에 본상 받으셨죠. 이번에도 본상 후보로 올라오셨고, 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대상도 얼마든지 노려보실 수 있는 우리 능력자들이시잖아요. 자, 2019년에 우리 볼빨간 사춘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. 작년에 여행이랑 곡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곡 노력해서 많이 많이 쓰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서요. 콘서트 계획도 하고 또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 한 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떡밥이 던져졌습니다. 콘서트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음반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잠시 뒤에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, 이게 무대 의상인가요? 아니요, 이거는 그냥 레드카펫이고요.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에서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새로운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좀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또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. 네,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또 엄청 춥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볼빨간 사춘기 두 분의 무대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따뜻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. 또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오늘 골든디스크 보신다면 더 두 배로 더 따뜻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주말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잠시 뒤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볼빨간 사춘기 여러분. 네, 가겠습니다. 이어서 우리 만나볼 분들.